나온 뉴스 기사를 하나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1의 기사고요. 이게 주말에 실린 기사입니다. 9월 26일자 한상희 구진욱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겨울 전 진압 못하면 상상 못한 숫자 온다. 백신 접종 속도 이대로는 안 돼. 라면서 실린 기사입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전문가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코로나19의 감염 불길을 잡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한몇 가지 정도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앞으로 가을에 접어들면은 바이러스 외피는 낮은 온도에서 더 단단해지면서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온이 5도 이하, 습도 20, 30% 이하의 건조한 상태일 때 오래 생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나. 두 번째는 기온이 내려가면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체온 1도가 내려갈 때마다 30에서 4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체내 침투가 수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내 상황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날이 추우면 밀집도가 높아져서 전파가 쉬워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확진자 수가 상당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겨울철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에 마무리는 아직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원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얼른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이제 이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씩 교수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그 교수님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날씨 변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변수 때문에 뭐 바이러스가 더잘 견디고 그리고 더 확산되기 용이하다 등등인데 사실은 이건 근거 없는 것으로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날씨 변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게 지난 1년 8개월간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럼 겨울이라고 뭐 네, 특별히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라고 바이러스가 특별히 오래 살고 아니면 특별히 전파력이 강해진 거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내에서 그래서 마스크 착용 계속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결론만 그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결국 백신 그 접종 얘기를 안 하신 고위험군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지막 결론 외에는 앞에는 사실은 지금 3천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포감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는 언론의 속성상 저렇게 공포감 팍팍 줘야 클릭수 늘어나고 또 시민들이 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맥락에서 저런 기사가 나온 것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 이거 뭐 이제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론, 즉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은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도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자, 단계적 일상회복을 우리가 언제쯤 할 거냐 하면은 빠르면 10월 말, 조금 늦더라도 11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언론이 얘기하는 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확진자가 많아져서 이거 막 공포를 부추기면 어떻게 되냐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코로나19는 계절적인 요인, 온도 요인, 습도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 실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위험해질 거다. 동의합니다. 이것은 동의해요.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도 덥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에어컨 때문에 실내 생활을 하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게 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미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산밀 조건이 중요하고 환기가 안된 상태의 실내 모임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마스크를 착용하면 보호 효과는 있는데
여름이 되었든 겨울이 되었든 실내에서 어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아예 벗어야만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은 여기에서 초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국 상황을 우리한테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예. 백신 접종률이 온전한 접종률이 미국 전체 평균이 55% 부근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번 겨울이 되면은 온전한 접종이 70%를 넘을 겁니다. 우리는 전 국민 대비. 그러니까 일상 회복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미국은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은 미국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라고 하든 실외라고 하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마스크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미국의 겨울은 굉장히 참혹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거 재현될까요? 재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교수님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일단 수치상으로는 3천 명이 넘게 나왔고 이런 언론에서 쏟아지는 기사들 겨울 전에 진압 못하면 상상 못한 숫자 온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더 이거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아, 정부 당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제 개인 의견은 일정대로 해야 된다. 또는 일정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 주장이냐. 자, 최근에 여러분 이런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80대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돌파 감염이 거의 70%입니다. 실제로는 67.7%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확인된 바입니다. 이걸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앵커가 질문한 거에 답을 하는 거가 제가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백신 접종을 80대 이상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백신 접종을 했냐면 거의 90%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90%예요. 감염이 생기면 어디에서 감염이 많이 생기겠어요? 90%에 생기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젊으신 분이라서 면역이 강력하면은 굉장히 돌파 감염이 낮을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백신 접종이 일찍 하신 데다가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니까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돌파 감염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은 치명률이 늘어나거나 위중증자가 대거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에 계속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서 돌파 감염은 많이 생겼는데도 위중증자는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치명률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마저도 백신 접종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번 겨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진자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파 감염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여태까지 약속하고 일정을 얘기한 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가면서 3천 명, 4천 명이 나와도 첫째, 위중증 사망자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우리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판단만 서고 거기에다가 겨울 독감 치명률, 즉 지금의 지난 한 달의 치명률은 0.3 얼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백신 접종이 되면은 정말 독감처럼 0.1 수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못 가면 더 이상한 거죠, 이거는. 예, 이 기사에 자, 그러니까 예. 그 확진 환자 숫자 이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쓰시거나 혹은 이런 데 코멘트하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확진 환자가 설사 되더라고 된다고 하더라도 입원 환자나 혹은 위중증 환자나 치명률을 높이는 방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백신 네네. 미접종자가 못 들어가게 하면
백신 접종자만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은 확진자 나올 가능성 굉장히 줄어들고요. 설사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입원이나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별개로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생산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백신의 효과가 드는지 의문이다라는 댓글서부터 3천 명 넘게 나오는데 이게 K-방역이냐, K-방역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막 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K-방역이라고 저희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뭐 K-방역이든 L-방역이든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의 방역은 그냥 이 기조대로 잘 가고 있다. 네. 그리고 향후로도 잘 갈 거다. 또 그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는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거다.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약속하고 일정을 제시한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다 이제 보여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기다려 보시죠. 네.